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Mother of Mine이라는 아주 멋있는 팝을 이제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 속에 있는 영어 약자를 또 익혀보는, 그래서 영어 가사도 한번 또 외워보고 또 약자도 같이 외워보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7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먼저 볼까요? 자, Mother of Mine, 자, 나의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Mother, 예, M-O-T-H-E-R, 예, 이거는 약자가 있죠. 5점에 M 쓰면 Mother입니다. 5점에 M, Mother.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5점에 F 쓰면 father죠. 예, 5점에 F 쓰면 father. 5점에 M 쓰면 mother. 예, 그렇게 father, mother. 그렇게 좀, 이 약자를 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M-O-T-H-E-R 에서, 아, 여기서 TH 약자 쓰고 ER 약자 쓰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마더 약자가 있을 때는 마더 약자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of mine, 자, of 약자, of 약자는 있죠. 우리 한글로 on, on 쓰면 of 약자입니다. and for of the with, 자, 여기 무슨 약자였죠? and for of the with, 온칸 약자죠. 온칸 약자. and for of the with. 자, 그래서 of, of는 on이죠. 한글로. 그 다음 mine, 그 IN 있죠. IN 약자. 3호점. 예, 요 IN 약자. 그 다음에 그 느낌표입니다. 이거 2, 3, 5점은 느낌표죠. 자, 여러분 요 2, 3, 5점 요 느낌표 요 놈이 요렇게 단어의 끝에 나올 땐 느낌표지만은 단어 중간에 나오면 뭐가 되죠? 이놈이? 예, FF 약자가 됩니다. FF. 그렇죠? 단어의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FF고요.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느낌표가 된다. 그래서 Mother of Mine. 예, 그렇게 되죠. 다음 8번 슬라이드 넘겨. 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예, When I was young. 자, when 봅시다. WH가 있고 EN이 있는데 여기서 WH에 이건 묶음 약자가 있죠. 156. 자, 156. 요 놈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쓰면 which 약자였죠. which. w-h-i-c-h. which 약자고, 단어의 일부. 예, 단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wh 약자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n 약자. 26점. 요 26점도 지 혼자 쓰면 뭐죠? enough입니다. enough. en-o-u-g-h. 근데 단어랑, 단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en 약자면 되죠. 예, when. 그 다음에 i. 자, was. 자, was. was. 자, was도 이게 약, 이건 하위 단어 약자라고 그러죠. be, his, was, were. 자, 이거 356이죠. was. 예, 356만 찍으면 이거는 was 약자다. 자, 어떤 분들은, 아, 이게, 356이면 이거 큰, 저, 닿는 큰 따옴표랑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닿는 큰 따옴표도 똑같이 356이죠. 예. 근데 이처럼 독립적으로 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때는 was 약자가 되고요. 어떤 단어의 끝에 끼어들면, 예. 끝에 있으면은 요거는 닿는 큰 따옴표가 됩니다. 예. 닿는 큰 따옴표. 자, 그래서 여기 was. 자,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영. 자, y-o-u-n-g, 영. 요것도, 약자가 있죠. 5점에 y. 5점에 y 하면 영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그냥 o-u 약자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영 약자. y에, 5점에 y 붙이면 영 약자다. 자,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you showed me the, 자, you showed me, 자, 당신 여기서 you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주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유, YOU. 자, 이게 독립적으로 쓰면 Y만 쓰면 유 약자죠. 유, 너, 당신. 예, 그렇죠? 유. 이것도 그냥 OU 약자, Y에다가 OU 약자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독립적일 때는 이렇게 Y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Y에다가 OU 약자만 쓸 때도 있죠. 그거는 1.5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좀이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렇게 쓰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Y만 쓰면 U 약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should. 자, SH. O, O, W, E, D. 자, SH 약자가 있죠. 146. SH. 자, 원래 146도 지 혼자 쓰면 뭐죠? Shell이죠. Shell. 지 혼자 독립적으로 쓰면 Shell인데, 단어의 일부로 쓰일 때는 SH. SH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O, W. 예, O, W 약자 있죠. 246. 246은 O, W 약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ED. 이제 ED 약자는 한글로 가죠. 가. 가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외우시죠? 예, 가이드입니다. 가는 예, ED 약자다. 예, showed, you showed me. me는 그대로다고요. 그다음에 the 이제 the는 이거 많이 했죠. 온갖 약자죠. 예, and for of the with. 예, 어머니는 나에게 예,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9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right way 예, thing. 자, right way. 예, 올바른 길, 예, 올바른 길을 나에게 이제 바르게 사는 그러한 예, 방법들, 바르게 사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이제 자, right. 자, 요것도 5점에 R을 쓰면 right 약자가 됩니다. 5점에 R.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알파벳에다가 5점만 찍으면 쭉 약자 되는 것들이 어떤가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A, B, C는 없고요. D. 자, D에다가 5점 붙이면 뭐죠? Day입니다. Day. 예, 뭐 yesterday 할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다음에 E. 자, E에다가 5점 붙이면 뭐죠? Ever. Evergreen tree, 뭐 Everland 뭐 이럴 때 ever 할때 5점에 E. 그다음에 F는 아까 5점 뭐라고 그랬죠? Father라고 그랬죠. Father. 예. 그 다음에 H. 자, H에다가 5점, 앞에 5점 붙이면, 예, here. H-E-R-E. Here가 됩니다. 그 다음에 K. 자, K에 앞에 5점 붙이면, know. 예, I know you. 나는 당신을 안다. 예, know. 그쵸? 그 다음에, KL. 자, L 앞에 5점을 붙이면, 예, Lord죠. Lord. 주인. 예, The Lord is my shepherd. 이런 얘기도 하죠. Lord, 주인, 주님. 뭐 이런 걸 Lord. 자, 그 다음에 L, K, L, M. 자, M. 5점에 M. 했죠? Mother. 예. 그 다음에 5점에 N은 뭐였었죠? 예, Name입니다. 이름. Name. 예, Nickname. 예,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5에다가 5점. 예, 이거는 1. 1, 2, 3, 4. 그렇죠? 예, 그 다음에 O, P. 자, P에 그 앞에 5점 붙이면 part. 예, 그래서 part-time. 그렇죠? 예, part-time job 할 때. O, P, Q. 자, Q 앞에 5점을 붙이면 예, question. 질문이죠. 예, question. 예. 그 다음에 R. R에다 5점 붙이면 right. 자, 여기서 right. 바른 길.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human right. 그러면 권리. 그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S. 자, S에다가 앞에 5점 붙이면, 예, sum이죠. sum. 예, sum. 그 다음에 T. 자, T에다가 앞에 5점 붙이면 time이죠. 그래서 sometime. 예, timer. 예, 그렇죠. 예, 시간은, 약이다. time is medicine인가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U. 자, U에다가 5점 붙이면 under죠. under. 예, underdog, 예, under. 그다음에 thunder, 예, 번개. 요 며칠 전에 예, 막이 우르릉 쾅쾅, 예, thunder,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다음에 UV, X, Y. 자, Y 앞에 5점을 붙이면 예,
뭡니까? Y에다 5점 붙이면 0 했죠. 0. 네. 자, 이런 것들. 자, 알파벳에 5점을 쭉 붙였을 때도 이러한 약자들이 나오는데, right. 5점에 R 붙이면 right이죠. Right way. 자, 보여주었다. 올바른 길, 올바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things. 자, things는 자, th 약자 있죠. th. 1456. 자, 1456 지 혼자 쓰면 뭐죠? This죠. This is a book. 예. This is my friend, Jamie Buddy. 식으로, 예, th 약자. 단어 일부러 쓸땐 th. 그 다음에 346, 요거는 ing 약자죠. 346, 예, things. 이 ing 약자는 여러분, 이거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는 이 약자 못 씁니다. 예, 이거 단어의 첫머리, 뭐, ingredient 할때 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ing 약자 안 돼요. 그때 in 약자만 쓰죠. 이 ing 약자는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쓸수 없는 약자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things, 그 다음에 should be done. 예,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올바른 길을 어머니가 나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인데, 자, should be done이죠. should. SHOULD. 자, 요것도 여러분, should 추가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 SH 약자 쓰고 또 OU 약자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그냥 should. 예, 146에 D를 붙인 게 should죠. 예, should. would. 할 때. 그 다음에, 예, should be done. 자, B는. 자, 그냥 B, 2, 3점만 쓰면 이게 BE 약자가 되죠. B. 자, 2, 3점 요 놈도요, 재밌는 놈입니다. 이게 독립적 지 혼자 쓰면 BE 약자죠. 그리고 단어의 일부로 쓸 때, 단어의 일부로 쓸땐두 가지 모양을 나타냅니다. 단어의 첫머리에 이게 2, 3점 쓰면 BE 약자가 되고요. 단어의 중간에 나오면 BB 약자가 됩니다. 단어의 중간에 뭐 rabbit 또뭐 rabbi 뭐 이런 거할 때, 이럴 때, 자, rabbit, RABBIT, 뭐 rabbit, 토끼 나오잖아요. 이때 이 단어의 중간에 있을 때는 BB 약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이놈이 단어의 끝에 나오면 뭐죠?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그죠? 그다음에 should be done. 자, 이거 아까 그 ON이 약자 있죠? 예, O 앞에 5점을 찍으면 ON이 약자가 되죠. done.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다음 10번 슬라이드 넘겨. 자, 그다음에 without your love. 예. 자,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 without. 자, 여기서 WITH. 자, 이거 with on 칸 약자 했죠. and for of the with. 예, with 언니와 함께. 그래서 언자 쓰면 with. 위드죠. 자, 그 다음에 아웃. 자, 아웃에서는 이때는 지가 독립적으로 쓴게 아니죠. 단어의 일부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OU 약자, 1, 2, 5, 6은 OU 약자만 됩니다. Without이죠. Without. 그렇죠? 그래서 without. 그 다음에 your. YOUR. 요것도 YR만 쓰면 your 약자가 됩니다. YR만 쓰면 your. 예.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love는 뭐 그렇게 되고, 쉼표는 2점이라는 거. 그래서 without your love. 여기서 your는 어머니를 말씀드리죠. 어머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자, where would be, where would I be?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없다 이거죠. 예. 전부 다 내가 살아온 것은 어머니의 사랑 덕이다. 이런 뜻인데, where? WHERE. 예, 이것도 5점에 156. 자, 그냥 156만 쓰면 위치죠. 위치. 예, 그 위치 약자 앞에 5점을 따닥 찍으니까 이놈은 where. 예.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냐? 뭐, 어느 나라에서 왔니? 네 고향이 뭐니?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would.
WOULD, 요거 would. 앞에 W와 끝에 D를 해서 이 would입니다. 아까 should는 앞에 SH와 끝에 D. 그래서 should, would. 그렇죠? IB. 자, 요 B, 이거 밑줄 쫙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B약자가 있는데 왜 B약자를 안 썼을까요? 자,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be, his, was, were. 요 하의 묶음 약자 있죠. 예. 이놈들은, 이 물음표가 지금 보세요. 2, 3, 6이죠. 이 2, 3, 6, 요런 거를 하위 문장 보호라고 합니다. 하위 문장. 왜냐면 1사점 안 들어갔잖아요. 자, 요런 하위 요런 기호와 접하여서는 절대로 쓸수 없는 게 be, his, was, were입니다. 예, be, his, was, were. 이놈은 절대로 하위 묶음, 하위 그 문장 부호와는 접하여서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물음표가 딱 나오는 바람에 be 하위 단어약자 쓰지 못하죠. 그래서 be 이렇게 풀어져 있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11번 열어. 자, mother, sweet. 자, 이제는 우리가 다 했던 거죠. mother 약자 했죠? 5점에 M, sweet. 예, 달콤한, 달콤한 어머니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인자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나의 어머니, mother sweet, mother of mine 해서, 자, 오늘의 팝 가사를 이 정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렴구에 대해서 또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